진짜 바늘이네. 얘는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어서 한 번에 많이 찌를 수 있는 거. 뭔가 이 판에다가 대고 하는 거였던 것 같아. 수다리 색이 약간 이 색이 얘네 중심색이 될 것 같고, 어두우면 얘, 밝은 곳은 얘. 알 수가 없네. 그리고 하얀 얼굴 부분은? 얘는 뭔데 이렇게 크게 있지? 아니, 바늘 굵기가 다 똑같은데 뭘 보고 스몰, 미디움 뭐지? 이해했어, 이해했어. 이렇게 끼우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하는 건가? 그럼 얘는 그냥 보관하면? 진짜 보관함인가 보네. 메인 컬러로 한 수달 몸통이 이 정도 되면 될것 같은데. 뭐를 찌르라고? 찌르면 뭔데? 지들끼리 엉키게 하는 건가? 그래도 좀 뭉치는 것 같기도 하고. 검색을 한번 해봐야겠는데. 베이스 홀을 사용해 볼 거예요. 돌돌 마른 다음에 뭉쳐야 되는 거예요. 이게 메리노 양모라는 건데, 뭐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신에 뭉치는데 좀 오래 걸린대요. 몸뚱아리 모양으로 한 10분은 해야 된댔으니까 유튜브 보면서. 커피 프린스. 한색으로만 돼 있으니까 너무 강아지 똥 같아서 이 진한 색을 조금 섞어줘야 될것 같아요. 살짝 얼룩 같은 느낌으로 조금씩만 넣어줄게요. 꽃이. 이제 배에 좀 흰색을 넣어야 하는데, 오, 저거 봐. 얼굴이랑 붙이면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마라마라, 두루마라. 이 머리통하고 몸통을 연결해줄 거예요. 머리가 너무 큰가? 그냥 이렇게 찌르면 되나? 저 이러다 손 한번 찌를 각인데. 주둥이를 조금 더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여기다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?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찌르고 이러다가 이렇게 빠지는데, 이거 이 뒤에 뒤집어서 어떻게 하는 걸것 같은데 아닌가? 이렇게 뒤집어서인가? 와! 훨씬 편하네. 약간 지금 나무늘보 같기도 하고, 오늘 한 그래도 2시간 했으니까 그만하고, 뭐 다른 날 마저 해야 될것 같아요. 계속 하니까 이제 힘들어서 좀 재미없어질라 그러네요. 아, 이거 또 그새 오랜만에 한다고 또 어색하네. 한등 위로? 아이씨. 바로. 자르면 이만한 건된것 같고, 이 위를 이제 이렇게 다 잘라놨으니까 다시 진한 갈색으로 덮어줘야겠죠? 얇은 면으로 덮는 느낌으로 해볼게요. 가발 씌우듯이. 주변 끝부분들을 좀 고정을 해주고요. 자, 이제 땜빵이 어느 정도 다 가려졌죠? 그래도 뭔가 나름 이제 수달의 모습을 해가는 것 같지 않나요? 제팔 다리랑 눈, 코, 입만 하면 되네요. 팔이랑 꼬리를 이렇게 앞으로 모으고 있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팔을 그냥 뭐 해보죠, 뭐. 이런 거칠거칠한 베이스 울모 모양을 잡고 그 위에다가 이 색을 입히는 거래요. 그리고 이 베이스 울모가 좋은 점이 거칠어서 얘가 금방 뭉쳐진다 그러더라고요. 저는 사실 이렇게 작게 오밀조밀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
안 좋아하기보다는 해본 적이 잘 없어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손재주가 스스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질 않아서 이런 거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수달 머리통이 동그랬을 때마다 이상했는데 이렇게 자르고 좀 괜찮아지니까 자신감이 붙는데요.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늘 이런 거에 문제가 굳이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없을 때 문제죠. 저야 뭐 지금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이 수달을 좋아하니까 수달 귀엽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만약에 수달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뭔가 수달을 이렇게 애정을 갖고 만들어야 한다? 아니면 진짜 그냥 목적 없이 아무거나 만들어볼까 해서 만든다? 약간 그러면 저는 좀 동기부여는 잘 안 되는 타입인 것 같아요. 이제 갈색을 위에 살짝 덮어주면서 이거 부피감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근데 이게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도 않고 덧대고 이런 게 너무 쉬워서 지금 3구짜리로 넣다가 바늘이 부러졌어요. 뺄 수가 있나? 여기 심이 이렇게 나왔네요. 일단 바늘은 다 뺐고 그래 이렇게 빼고 비슷하게 생긴 애로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아까보단 길게 나오긴 했지만 이게 이렇게 보면 크기가 커 보여도 이렇게 뭉치면 요만해져서 이거 좀 아픈데 군데 뒤로 이 정도 붙고 그러면 되겠네. 안 되면 떼면 되고. 원래 이렇게 한 번 한 번을 천천히 하면은 찔릴 일도 없고 다칠 일도 없는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안고 있으면 너무 귀엽겠죠. 이거 이렇게 붙여버리면 가슴 더 못 만지잖아요. 근데 가슴을 지금 안 다듬으면 좀 구분이 안 갈 것 같아서 수달은 또 가슴이 하얗죠? 이 색으로 꽃만 뜯어다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수달 같지 않나요? 이거 봐요. 수달 같죠? 아 가슴털이 달리니까 팔도 구분이 잘 되네. 아주 좋아. 가슴털이 만들어졌습니다. 꼬리를 이렇게 닫고 팔로 잡으면 약간 가죽 가방 만들기 같은 거는 뭔가 중간중간 그래도 형태도 잘 안 보이고 자유도가 낮았잖아요. 이미 다 있으니까 모양이나 이런 게. 근데 이건 되게 재밌네요. 완전 고정을 확 한 다음에 갈색을 덧대면 될 것 같아요. 베이스 양모 가지고 귀여운데 흰 공댕이. 오 놀래라. 오늘은 이까지만 하고 정리해야겠습니다. 정리하라는 신호인가 봐. 모양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잡았으니까 갈색 털을 덮어줄게요. 꼬리부터 고정을 해나가면서 이 베이스 울모를 덮어줄게요. 이렇게
수달 엉덩이를 조금 더 만들어줬고요. 뒤통수도 조금 더 만들어줬고 꼬리도 조금 더 단단하게 붙여줬어요. 이 와중에 바늘을 하나 부러뜨렸는데 뒤통수 어딘가에 지금 바늘이 꽂혀있는데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부러져서 찾을 수가 없어요. 아직 발 안 달았더라고요. 몸통에 붙여줄게요. 꼬리랑 한 덩어리가 안 되게 조심하면서 마지막으로 눈을 달아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눈들이 다 색이 너무 밝은데 초록색, 노란색, 파란색 있거든요? 근데 수달 눈이 초록색도 이상하고 노란색도 이상하고 파란색이 뭐 그나마 까만색처럼 보이고 약간 너무 크지 않나. 아니면 수달은 어차피 이렇게 눈이 까마니까 실로 색을 만들어볼까요? 아 귀도 달아야 되네? 그럼 일단 귀를 먼저 하고 자 이제 대충 귀를 만들어봤어요. 곰귀처럼 되긴 했는데 보는 게 더 귀여웠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코하고 눈을 새까만 걸로 해볼게요. 코는 뭐 대충 이 정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눈을 이렇게 달았을 때 너무 별로일 것 같아. 그래서 눈을 그냥 이거 파란색 큐빅으로 좀 징그러울 것 같긴 한데 너무 커서 한번 해볼게요. 아 해보고 안 되면 메꾸면 되잖아. 이 도구로 눈구멍을 뚫는 건가 봐요. 탁! 아, 구멍을 탁! 아니야 이거 눈알은 아닌 것 같고요. 주변에다가 그러면 흰색을 조금만 심고 그 한가운데다가 까만색으로 눈을 만들면 될 것 같거든요. 이렇게 하면 이제 딱 어디에 눈을 박아야 될지 알 것 같죠? 아 까만색 작은 구슬같이 있는 그 눈 다는 게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잠시만 일단 까만색을 땡그랗게 눈알을 그러니까 조그만 거 먼저 오 나쁘지 않은데요? 뭔가 부족한데? 입 여기 안에 입을 만들어줄게요. 좀 갈색으로 이렇게 얇게 말아서 코 바로 밑에 웃는 모양도 귀엽긴 한데 인상 찌푸리고 있는 게 수달스러워. 약간 수달이 여기가 튀어나온 게 매력이네요. 그러면은 입을 길게 만들어서 그러면 뭔가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죠? 오 생각보다 입을 만드니까 이렇게 볼륨감이 살면서 갑자기 수달 같아졌죠? 어 저는 이거 양모펠트 되게 오랜만에 너무 즐겁게 하는 취미생활 같아요. 수달은 이 정도로 만들고 이제 조금 겉에 있는 잔털들만 가위로 잘라줄게요. 이렇게 잔털이 튀어나오면 내가 잘못한 건가? 자 이렇게 해서 수달이 완료되었습니다. USB 고리로 쓰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핸드폰 고리처럼 실을 달아야 되는데 프랑스 자수 실로 끈을 만들어볼까 하거든요. 아 근데 실이 끊어지지 않을까? 일단 뭐 지금 당장은 없으니까 이런 빨간색도 귀여울 것 같고 카키색? 이런 코코아색? 빨간색이냐 얘냐인데 이 색이 뭔가 조금 더 그 수달 탈색스러우니까 얘가 이렇게 통과할 수 있을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계속 자르고요. 그리고 프랑스 자수실은 이게 다섯 가닥이 있는데 다섯 가닥 다 쓰면 분명 두꺼우니까 세 줄만 쓰는 거로 할게요. 통과시키고 매듭을 두 번 지어줄 거예요. 두껍게 두 번. 이 정도 붉기 매듭이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지금 고민 중인 게 머리를 아예 뚫고 일로 나와서 다시 올라가서 잠깐만 그럼 생각을 해보자.
반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. 바늘이 나오고 통과를 해서 티 안 나게 힘을 줘서 펠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. 바로 옆으로 실을 집어넣고 다시 이 상태에서 매듭을 짚고 실을 당기면 되겠죠? 매듭 완성. 짠! USB에다가 달 수 있는 스타일 완성입니다. 역시 원래는 요만한 사이즈로 만들라 그랬는데 처음이라 크기 조절에 실패했어요. 어쩔 수 없죠. 수달 USB 만족하십니까? 크게 말씀하세요.